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난 엑스보탈리온 이얼리 리액션 비디오를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녹화 중인 오늘 여기 엑스보탈리온 레이블의 멤버인 이 제이로아와 엑스보탈리온의 멤버인 프로지가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한가마리라는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가사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텍스트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한가마리를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하면은 타갈로그어인데 한글로 해석해보니까 가능한 한 as possible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또 맞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달콤한 R&B 성향의 음악이라서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를 안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제이로아라는 아티스트는 잘 모르는데 플로우지는 물론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oh. 아, 이 기타 리듬 봐. 아, 이거 굉장히 달콤한 러브송이 될 것 같아. 뭐야, 머리? 플로우지 지금 머리 뭐 한 거야? 오. 이게 제이로아의 목소리죠? 되게 미성이다. 약간 소년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 그냥 가사는 모르지만 굉장히 칠한 느낌이 확 전해져 오는 거 있지. 와, 헤어스타일이 6ix9ine하고 비슷한 거 같아. 컬러웨이가. 오, 완전 이거 달콤한데? 근데 드럼 소스가 없이도 그냥 기타 리듬으로 그냥 표현하는데도 굉장히 느낌이 있다. 오. 아, 나 저런 패션 좋아. 저렇게 트레이닝 세트에다가 AJ1 브래드 딱 신고 심플한 느낌 표현하는 거 있지. 아, 되게 제가 좋아하는 패션이에요. 오. 야, 이 확실히 이 엑스보탈리온의 레이블에는 뭔가 싱잉 랩을 뱉을 때 진짜 제가 예전에 리얼리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말했듯이 무슨 본떡스의 나머니 같은 플로우를 잘 만든다. 싱잉 랩 할 때 멜로디 이렇게 화음 삭고 가면서 잘한다. 와. 와, 되게 사운드가 되게 꽉 차네. 야, 오늘 이 두 사람은 R&B 갱스터인데. 어떻게 발음해야 돼? 한가마 마아리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게 되게 느낌이 귀에 들었을 때 캐치한 것 같아. 자연도 너무 멋있고 그냥 리조트 같아 보이는데 되게 럭셔리해 보이고 매우 너무 좋다. 아, 저는 이렇게 싱잉 랩인데 막 화음 섞어가면서 하니까 아, 너무 귀가 풍성해지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러블리하다. 근데 흔한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좋아. 아, 잘 봤습니다. 와, 근데 대단한 게 이 엑스보탈리온 유튜브 계정에는 뭐가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진짜 빠른 것 같아. 이것도 아마 이얼리처럼 되게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게다가 이 곡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여성 밴드를 위한 음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달콤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R&B와 이 랩을 넘나드는 이런 벌스들을 들을 때마다 되게 놀랍고 신기해요. 사실 요즘에 R&B나 힙합의 구분이 진짜 많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딱 이런 트랙이 그런 것 같아. 노래도 불러주고 싱잉 랩도 해주고 근데 심지어 싱잉 랩에다가 화음까지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입히니까 와 이거는 진짜 뭔가 말로 전할 수 없는 뭔가 감동이 있는 거. 특히 플로우지야 제가 몇 번 유리돔이나 뭐 엑스보탈리온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이제 래퍼이긴 하지만 제이로아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뭐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특이하다. 한번 들으면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진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의 어떤 그런 협업? 케미스트리가 너무 조화롭고 좋은 거 있지.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해야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